안녕하세요. 저희는 몇주 전부터 어떻게 하면 해양 생태계를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3조 금준호 손상현 이이세 장아리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문제를 압축시키고 그 다음에 정리해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저희가 바닷속의 환경을 복귀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타겟 몰리큐얼이 바로 마이크로플라스틱입니다. 마이크로플라스틱은 지금 굉장히 작은 이만한 5mm 이하의 입자들인데요. 이것들이 물고기들이 먹게 되고 아니면 뭐 플랑크톤이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인간에게 쌓여와가지고 인간의 질병을 유발한다 이런 논문들도 있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 생태계에 되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닷속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분별하고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했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닷물에서 마이크로플라스틱은 무엇과 구별되어야 하는가였죠. 저희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물을 이만큼 퍼왔을 때, 바닷물을 이만큼 퍼왔을 때 과연 여기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일단 미생물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래나 돌멩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있을 거예요. 물론 큰 쓰레기나 물고기 같은 생물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바닷물을 처리하는 그런 것들에서 이미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는 마이크로플라스틱과 크기가 유사한 물질에 대해서만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플라스틱을 어떻게 찾아내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가진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처리가 되어야 될 텐데 한 번에 많은 바닷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스템에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얻은 답은 바로 선박 평형수입니다. 선박 평형수는 선박의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서 이용되는 바닷물이에요. 예를 들어 짐을 이만큼 쌓을 때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물을 들여오고 뺄 때도 또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뺀다든지 들여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용되는 물인데요. 이게 1년간 약 120억 톤의 물이 선박 평형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박 평형수에서 가공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설치하지 않고도 바닷물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선박 평형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어떤 것들 중에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구별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선박 평형수를 이용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저희가 이런 다이어그램을 그려봤는데요. 먼저 평형수가 유입되면 뭔가 필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물은 배 안에 저장되어 있다가 바다로 배출되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저희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아주 선별적으로 꺼내와서 저희는 분해 미생물이라고 썼지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미생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공급을 해서 얘네들을 잔염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목하는 문제가 바로 어떤 필터 시스템을 사용해야 할까입니다. 사실 지금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바다에서 구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험실에서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을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결과 대부분 채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채를 그러면 우리도 채를 이용해가지고 걸러내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의 한계점이 뭐냐면은 걸러진 물질이 채 표면에 가득 차게 되면은 통과해야 될 물질이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필터를 교체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되게 대규모니까 굉장히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크기에 의존하기 때문에 마이크로플라스틱만 특이적으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분리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초점 맞췄던 것은 밀도 차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마이크로플라스틱을 구분하는 방법에 이것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력을 이용해가지고 점점 흐르는 관의 크기가 넓어질 때 유속이 느려지고 그래서 이 물질들이 구분된다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아마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걸 구분할지, 무엇을 이용할지, 그리고 어떤 필터 시스템을 이용할지까지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종합해서 정제 지수의 모델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린 기존의 선박 평형수 시스템입니다. 물을 펌프로 빨아들이고 전기 분해 장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이 평형수가 이쪽에서 물을 이렇게 끌어오면 미생물을 거기서 가지고 오는데 이게 다른 데 가가지고 이 물을 풀어버리면 미생물이 옮겨지게 되고 생물이 옮겨지게 되니까 생태계에 굉장히 혼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분해 장치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선박 평형수에 저장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전기 분해 장치를 거친 후에 두 개의 관으로 나뉘어서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는, 아까 전에 그 나뉘어진 부분에 있는 것은 플라스틱 분해 장치로 가고, 그렇지 않은 바닷물들은 선박 평형수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 플라스틱 분해 장치가 분해 장치를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면은 이것이 다시 전기 분해 장치 이전으로 돌아와서 미생물이 더 이상 혼란을 주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가공돼서 선박 평형수에 저장되게 되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너무 크지 않고 효율적으로 아까 전에 저희가 제시했던 중력을 이용한 침전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이런 미끄럼틀 같은 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길게 해버리면 선박 크기에 너무 많은 차질을 하게 되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돌돌돌 말아놓고 처음에는 관이 작게 하고 끝에는 관이 크게 해서 유속을 느리게 하면은 작은 범위에서도 물이 흐르는 범위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지금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마이크로플라스틱이 걸러질지 어디에서 내보내야 될지 얼마나 길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실험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마이크론 분해 장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까봐 추가한 프레젠테이션 장면인데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요즘에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을 저희가 쓰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연구가 되게 많이 돼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논문에 의하면은 굉장히 좋은 효율의 미생물을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있으면은 6주 동안 30도에서 했을 때 완전히 없어졌다 이런 식의 발표 자료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앞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효율이 좋은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을 공급하면 동시에 미생물이 활동하는 적절한 환경을 플라스틱 분해 장치에서 해준다면 구분하고 처리까지 가능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발표 시간에 남홍희 교수님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 이것을 가지고 와서 발표해가지고 이 정부에게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전망으로 이 장면 이걸 넣었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이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기사가 저번 달 나온 기사예요. 한 달도 안 됐는데 내년 9월 8일부터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이 발효되고 해수부에서는 선박 평형수 처리 기술을 해양 신상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거를 연구하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 활성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국이 말 잘했습니다. 우리 김윤석 교수님 혹시 질문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예. 학생들 질문이 더 재밌어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발표 잘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단순한 질문 해도 될까요? 예, 그럼. 제가 언제 평형수를 이렇게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바다 중간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항구에 갔을 때 짐을 실을 때 그리고 짐을 내릴 때 이렇게 두 군데에서 평형수를 끌어당기거나 내보내고 있습니다. 항구에서만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꼭 저 필터를 배에 달아야 하는 그런데 있을까요? 마이크로플라스틱이 오염이 가장 높은 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연안 주변이라고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민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지금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생각했을 때 그냥 평형수를 이용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필터 시스템이 좋아지고 저것이 경제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면 저희도 다른 추가적으로 바다 중앙이나 이런 데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구별해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난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가 아니고 배에서 그 쓰인 장치잖아요. 그러면 배가 속도가 있을 거니까 그 유속이나 뭐 배 엔진의 받는 거에 따라서 가속도가 변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분리된 정도가 계속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저희가 이게 그 중간에서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장치가 아니라요. 들어오면서 아까 펌프를 물을 유입하는 힘으로 이뤄지는 장치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박 평형수가 멈춰 있을 때 짐을 올리거나 내릴 때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그런 질문? 교수님, 김은석 교수님. 아, 예. 발표 잘 들었고요.
받았다는 부분에 처리를 하려고 하면 어떤 거시적인 어떤 크기,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런 크기의 어떤 관이나 필터링 시스템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터블런트 프로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충류를 하자고 하면 이제 작은 볼륨은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바닷물에는 몇백 리터, 몇천 리터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으실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거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우리는 왜 물리랑 잘하는 애가 없을까 이런 걸 같이 고민했었거든요. 기본이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진짜 저희가 이걸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반드시 고려하겠지만 지금은 대답해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나의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네. 해양 뭐 이렇게 큰 배에서 선박에서 옮겨질 때 시간이 그래도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네. 보통 뭐 하루를 잡고 갈 수도 있고 뭐 몇십 시간 정도는 하니까 그 시간 동안 뭐 충류를 최대한 이제 많은 볼륨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충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병렬식으로 만들면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플라스틱이라고 해도 그 폴리머의 종류에 따라서 그 밀도라든가 그런 특성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혹시 주요 처리하기로 그 목표한 그런 폴리머 종류가 있는지?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지금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있는 그 폴리머의 종류가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보았는데요. 폴리에틸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타겟팅한 거는 그 정도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단순한 시스템으로는 하나의 폴리머밖에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은 그 일정 범위의 밀도에 해당하는 폴리머들만 거릴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이거를 좀 더 분화시켜가지고 좀 다르게 해가지고 분화시키는 구별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논의했었습니다. 기본적인 가정이 플라스틱이 가구 표면이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아들이잖아요.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아니면 바다 전체로 봤을 때 덴스틱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가 찾고 싶었는데 찾지 못했거든요. 제가 진짜 실제로 찾아봤던 게 바다 표면에서 막 그러니까 바다 표면은 어떤 깊이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 위에서 하면은 또 어떤 것들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저희가 도대체 어떤 층에 많이 있냐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자료마다 굉장히 달라가지고 확실한 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또 이거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알겠습니다. 이제 좋은 문제를 3주 만에 세운 만에 네. 수고하셨습니다.